비슷한 게 갖고 오셨나요? 예, 네, 같이 이제 가시는데, 일단 제가 계산 문제 특강을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일단 저번에 감정평가 파트는 저번에 풀어드린 걸로 가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는데, 다음 주는 기출문제집 나가죠. 기출문제집. 다음 주에 안 나가나요? 기출문제집. 다음 주서부터. 반응이 없지. 제가, 들은 게 없어요? 한번 일단 이제 은우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기출문제집 가니까. 자, 일단은 가볼게요. 계산 문제를 가셔서, 자, 일단은 계산 문제가 나온다면은, 계산 문제가, 11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근데 다 기출문제에서 나왔기 때문에, 책에 나와 있는 걸 이제 보면서, 이제 빨리 푸는 방법, 이런 것도 이제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경제론에서 두 파트예요. 수요하고 공급. 자, 수요하고 공급 파트가 나온다면 한두 문제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경기 변동에서는 단순 문제예요. 한 문제 정도가 이제 단순 문제로서 뜨거든요. 그죠? 요거 이제 이따가 거미집 모형입니다. 거미집 모형. 자, 이렇게 해서 가는데, 일단은 가볼게요. 근데 이제 교재로 가시게 되면은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우리 기본서를 가셔서, 자, 페이지로 가시면은 교재 쭉 넘기셔서, 문제 페이지 84페이지로 가십니다. 84페이지로 가시면은, 84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의 계산이라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얘가 이제 거의 90% 나와요. 그래서 좌측에 1번하고 오른쪽 2번이 있죠. 그걸 보여드린 다음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테스트를 시키는 걸로 하고요. 이건 이제 풀어드리는 걸로 갈게요. 자, 그러면 균형에 대한 가격과 이제 양에 대한 변화가 나오는데, 자, 들어볼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84페이지 펴셨죠? 1번 문제 갑니다. 어떤 지역에서 토지의 시장 공급량은 QS가 300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프는 우리가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일단은 문제를 풀려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QS가 300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양이 되는데 이 공급 곡선이 300이라는 것은 공급이 고정돼 있다는 얘기야. 토지가 물리적 공급이 수직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QS가 300이라는 것은 요 숫자를 나타난다는 것은 토지가 물리적 양이 못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는 그냥 세팅시켜서 가야 되는데,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상태에서 시장 수요 함수가 QD1에서 500-EP에서 QD2 450-EP로 변화됐죠. 찾았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가 우리선다로 이제 빨리 푸냐면, 들어볼게요. 자, QD1이 어떻게 돼요? 불러보세요. QD1이 EP. 500-EP라고 되어 있고, QD2가 얼마라고 되어 있죠? 450-EP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따 기출문제를 다볼 텐데요. 얘가 지금 EP가 똑같죠? 자, 요거 숫자가 커졌습니까? 숫자가 작아졌습니까? 작아진 거는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 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되겠죠. 그럼 가격을 상승 찍으셔야 돼요? 가격 하락 찍으셔야 돼요? 그럼 가격이 얼마만큼 감소됐는지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오지선다로 나오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만큼 하락된 게 중요한 거예요. 세팅을 하는데 균형점이 여기서 1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지금 계속 이세 문제를 풀어드리려면 세팅을 해서 공급 함수와 수요 함수를 세팅한 다음에 갖게 한 다음에 균형점을 바꿔내거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자, 일단 똑같은 방식이에요. 공급 함수와 수요 함수를 적어놓고, 자, 공급 함수와 수요 함수를 적어놓고 세팅을 해요. 세팅을 해서, 자, 공급 함수는 그냥이에요. 함수는 똑같아요. 똑같다는 거는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안 바뀌어요.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지만 우리가 가거든요. 근데 그냥입니까? 수요가 바뀝니까? 바뀌어서 여기로 이렇게 간다는 건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격도 하락하겠죠. 그래서 이걸 세팅해서 자, QD1이 얼마예요? 500-EP고 자,
QD2가 얼마입니까? 450-EP라면 자, 이걸 각계에서 세팅을 해요. 각계에서. 자, 그럼 세팅을 하게 되면은 자, 들어갑니다. 자, 세팅을 하게 되면은 요거와 요게 같죠. 그럼 우리가 요거랑 어땠을까? 요걸 같게 하니까 자, 원래 이제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은 300에서 500-EP가 돼요.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은 P가 플러스가 되죠. 그럼 500에서 300을 빼면 얼마가 돼요? 200이 되죠. 그럼 P는 원래 얼마였죠? 100이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랑 얘랑 같게 하면은 그냥 우리가 빨리 갈게요. P가 이제 합쳐야 되는데 P는 그냥 넘어가면 2P가 되죠. 450에서 300을 빼면 150이 되죠. 그럼 P는 얼마가 될까요? 75가 되죠. 그럼 25만큼 감소하는 거죠, 가격이. 그런가요? 그럼 25만큼 그냥입니까? 가격이 그 감소한 겁니까? 감소한 거예요. 요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요거 문제가 이제 또 오른쪽에 보시면 양가로 2번 있어요? 양가로 2번 찾으셨어요? 똑같습니다. A 지역의 오피스텔 시장 공급량이 3P라고 돼 있죠. 자, 이건 이제 토지가 아니라 공급이 고정돼 있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자,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들어갑니다. 공급과 수요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자, 지금 공급 함수는 안 바뀌죠. 그럼 공급 함수는 얼마가 돼요? 자, QS는 3P가 되죠. 자, 이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똑같은 방향이에요. 이건 똑같은 문제예요, 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떠요. 그러면 3P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고 수요만 바뀌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자, QD1이 자, QD1이 얼마입니까? 불러보세요. QD1이 1200-EP가 됐고 1200-EP가 됐고 자, 그 다음에 QD2가 있죠. 자, D2. QD2가 얼마예요? 불러보세요. 1600-P죠. 1600-P라고 돼 있죠. 그럼 숫자가요. 요건 똑같은데 요게 커졌잖아요. 그럼 수요가 증가한 거예요. 그럼 가격도 상승, 양도 증가 쪽으로 찍으셔야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따라서 공수. 세팅을 해서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 요게 바뀌었죠. 그죠? QD. 자, 그러면 QD1을 얘기해 보세요. QD1은 어떻게 됩니까? 1200-P. QD2는요? 1600-P가 되니까 이걸 갖게 하죠. 그럼 P는 항상 모아져요. 따라서 P는 모으자. 4P가 되죠? 그러면 1200이 되죠? 자, 그럼 P는 원래 얼마겠어요? 300이 되겠죠? 그런가요? 300이 되고. 그 다음에 얘도 P가 합쳐지니까 4P가 되죠? 그럼 4P가 돼서 1600이니까, 자, P가 얼마가 되겠어요? 400이 되겠죠? 그런가요? 그럼 P가 300에서 400이니까 얼마 상승? 100 상승이 되는 거죠. 얘는 무조건 떠요. 99%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기출문제를 하나 볼 텐데 맞히셔야 됩니다. 넘겨볼게요. 자, 우리가 넘기셔서 페이지 116페이지로 갑니다. 116페이지로 가시면 거기 12번 문제 있나요? 별표 3개 치세요. 이거 이제 이걸 맞히셔야 되는데 다음 조건에 A 지역의 아파트 시장이 T 시점에서 T 플러스 1 시점이죠. 찾으셨나요? 자, 이거 뭐냐면 T 시점이 만약에 2019년이면 T 플러스 1은 2000년도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이 변하는 단어가 있죠. 자, 똑같습니다. 지금 QS가 지금 얼마죠? 2P예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서 공수 세팅을 해야 돼요. 그런가요? 그럼 수요 함수는 바뀌죠. 그럼 수요 함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QD1이 얼마죠? 900-P. 자, QD2가 얼마예요? 1500-P죠. 자, 이 상태에서 P는 똑같죠? 그럼 그냥입니까? 이 숫자가 늘어났습니까? 그럼 수요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가요? 그러면 자, 우리가 계산 안 해도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죠.
그럼 찍더라도 상승 증가 찍으셔야 돼요. 이해 갔나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럼 상승 증가 쪽만 있는 것만 찾아보세요. 상승 증가. 2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그런가요? 지금 뭐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알아요? 그럼 2번하고 5번 중에 찍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아니 오늘 읽는 거 배우러 온 거잖아. 이해하셨어요? 딱 봐서 아 이거는 수요가 증가한 거구나. 그러면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증가하니까 같은 방향으로 돼야 되잖아요. 그럼 1번 찍으면 안 되잖아. 아니 얘기해봐. 내가 풀지 않기 전에. 그치? 1번 찍으면 돼? 1번 찍는 사람도 봤어. 그죠? 그거 지금은 우리가 계산 안 틀려도 상승 증가야. 무조건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몇 번 아니면 몇 번? 그럼 둘 중에서 어느 건지 한번 연습장에다 해보세요. 직접. 답 얘기하지 말고 아직 안 풀었어요. 다른 사람들. 똑같아요. 세팅하는 건. 몇 번이 정답이겠어요? 2번이죠, 2번. 할게요. 자, 보세요. 따 보세요. 공수, 공수. 세팅, 세팅하는 거야.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염려한테 해드리는 거는 지금 그냥이야 수요가 증가했어. 그럼 가격도 상승, 양도 증가 쪽으로 찍으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게 상승 증가라는 걸 알아들어요. 왜냐면 요 함수 관계가 숫자가 높아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찍는 문제는 아니에요. 따 보세요. 공수, 공수. 꼭 맞춰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세 문제가 유사하거든요. 그럼 이 기출문제는 그냥이야 반드시 나와. 나와요. 그냥이야 숫자만 바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11문제를 내는 게 난이도를 높이거든요. 그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기출문제를 숫자만 바꿔도 못 풀 거를 알고 있어요. 제 말이 틀린가요? 맞아요. 계산문제만 하면 통과하거든요. 그러니까 통과하지 마시고. 자, 요거 P는 합치죠? 몇 P가 돼요? 3P가 되죠. 그럼 3P는 900이 되죠. 그럼 P는 원래 얼마였죠? 300이었죠. 자, 이거를 여기다 대입시키는 게 빨라요. 그죠? 300에 2배거든요. 그럼 양이 얼마죠? 300에다가 2배는 600이 된다는 거죠.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 합쳐요. 그럼 몇 P가 돼요? 3P가 되고 1500이 되죠. 그렇죠? P는 얼마로 되죠? 500이잖아요. 그러면 1로 대입시키는 1로 대입시키는 양은 똑같이 나와야 되는데 염의 실력은 1로 대입시키는 게 빨라요. 왜? 확실하니까. 두 배니까. 맞습니까? 그럼 Q는 얼마가 되죠? 1000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은 원래가 300이었죠? 300에서 얼마 상승? 500. 그죠? 양은 600에서 1000, 400이 증가하게 된 거죠. 찾았습니까? 그럼 정답은 2번입니다. 동영상 들으신 분도 이 세 문제를 마스터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가지 마세요. 왜냐면 계산 문제는 간 거예요, 얘는요. 아시겠죠? 그죠? 그건 자, 그냥이다. 따라서 세팅시켜라. 따라서 공수, 공수. 이걸 연습을 하시게 되면 이 그래프를 그린다는 건 이해를 돕게 한 것이지, 여러분이 바로 세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QD1에서 QD2로 갈 때 그냥입니까? 900에서 1500으로 늘어났습니까? 그럼 수요가 증가니까 가격도 상승, 양도 증가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찍는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시험 문제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옆에 감독관이 빨리 문제집 주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이야 좀 알고 찍어. 그렇죠? 딱 봤더니 아 이건 상승 증가구나. 그죠? 하면 2번 아니면 5번이 정답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 문제인데 도움 좀 되시나요? 별로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되세요? 많이 돼요? 이게 테마입니다. 이게 무조건 떠요. 이게 수요 공급에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세팅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잡으셔야지만 합격을 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아까 제가 세 문제를 풀었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또 풀어보세요. 그죠? 연습장 되고, 공수, 공수. 하고 바로바로 바로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죠? 되셨나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탄력성이에요. 넘겨보세요. 탄력성이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넘기시면은, 자, 페이지로 가시면 탄력성이, 교재로 가시면은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자, 96페이지 가시면은 7번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의 계산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요거.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가는데, 일단은 여러분들 양가로 5번,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 1번, 2번 있죠? 그 1번, 2번 위주로 좀 가져가세요. 1번, 2번 찾았습니까? 이거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에 대한 게 또 있으니까 제가, 자, 요거는 제가 그 대체재 보완제에 대한 문제를 풀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양가로 1번이 가장 기초적인 문제인데, 자, 들어갑니다. 우리가 수요에 소득 탄력성을 내요. 자, 이건 아니, 우리 가격 탄력성이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연습 게임 좀 하고 있는데, 분수라는 거 아시죠? 밑에는 분모고 위에는 분자가 되잖아요. 엄마가 아이를 업죠. 그럼 우리가 연습 게임을 한다면 6을 2로 나누면 3이 되죠. 요걸 곱하면 6이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 요거는 따뜻해. 밑은 나눈다. 따뜻해. 민나. 오빠 믿나? 안 믿나? 자, 그럼 이거는 6을 3으로 나누셔야 돼요. 이걸 계속적으로 연습하셔야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1번 갑니다. 자, 지금 어느 지역이 오피스텔 가격이 4%가 인상했죠? 찾았나요? 그러니까 오피스텔 가격이 4%가 인상했다는 거죠. 가격이 인상하고, 자, 그 상태에서 오피스텔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2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요거는 가격이 오르니까 양이 감소하죠. 그냥입니까? 이걸 곱해야 됩니까? 그럼 2, 4, 8%만큼 감소했다는 게 가장 기초적인 문제예요. 찾았나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출제가 기초적이기 때문에 봐도 이거는 맞히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요즘 경향은 양가로 2번이 경향이에요. 양가로 2번 있나요? 별표처럼 보세요. 이게 경향입니다. 자, 그래서 양가로 2번이 밑에 또 2번에 그 소득 탄력성이 또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할 필요는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양가로 2번을 보시면은, 자, 갑니다. A 부동산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이 각각 0.9, 0.5라고 돼 있죠? 그럼 A 부동산 가격이 2% 상승했더니 소득이 4% 증가했죠? 그럼 A 부동산 수요량의 전체 변화율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합니다. 자, 이거는 가격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을 같이 물어봤어요. 같이 물어봐서.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물어봤고, 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물어봤거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자,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요. 우리가 이제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자, 지금 각각 얘가 0.99, 그 다음에 얘가 0.5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가격이 지금 몇 퍼센트가 상승했어요? 2%. 아파트의 가격이. 얘가 아파트라면. 자, 2% 상승하면 요걸 곱하죠. 그럼 아파트가 1.8%만큼 감소했겠죠. 그런가요? 근데 그냥입니까? 이 지역의 소득이 늘어났습니까? 그럼 수요량이 또 늘어났죠. 그럼 감소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가 0.5가 되니까, 자, 소득이 4%라고 돼 있죠. 그러면 수요량이 늘어나겠죠. 2%만큼 늘어났다고 한번 봐보세요.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감소됐다고 할 수는 없죠. 자, 이 변화폭이 있죠. 그죠? 그럼 2하고 1.8을 빼게 되면 얼마예요? 0.8%, 자, 0. 어떻게 돼요? 우리가 0.2%만큼 증가하게 된 거죠. 그런가요? 그럼 변화는 몇 퍼센트만큼 우리가 변화됐어요? 0.2%만큼 증가하게 된 거죠. 이해 갔습니까? 이렇게 해서 요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 자, 지금 어떻습니까? 만약에 1.8%가 아파트 수요가 줄었지만 소득이 늘어나니까 소득이 늘어났죠. 수요가 늘어났죠. 그럼 우리가 지금
플러스 된 게 더 크잖아요. 0.2만큼 더 늘어나게 된 거죠. 이해 갔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분위기 안 좋아서 다시 갈게요. 자, 여기에 그냥입니까?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습니까? 그럼 아파트를 줄이죠. 대답 좀 해보세요. 근데 그냥이야 소득도 늘어났어. 그럼 수요량이 늘어났죠. 그죠? 그러면 감소 증가했다는 폭을 알 수 있는 거죠. 변화폭이 0.2만큼 더 증가하게 된 거죠. 이렇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커요. 이 가장 유력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제 이렇게 내가 물어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얘를 안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1.8%가 감소했는데 2%가 늘어났대요. 0.2%만큼 늘어났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2%만큼 증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언니 그 두 가지가 이제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고 그 다음 118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118페이지로 가시면은 118페이지에 15번 있나요? 15번? 15번에다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고 별표를 쳐놓으시고 자 요걸 이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15번에 별표 치시고 이제 교차 탄력성을 물어본 거거든요. 한번 풀어보세요. 난이도 있죠, 그죠? 갈게요.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몇 퍼센트가 상승했죠? 16%.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아파트의 매매 수요량이 4% 감소했죠? 그런가요? 자, 그럼 요거 0.25라는 건 아시겠습니까? 그런가요? 자, 비교합니다. 다세대주택 매매 수요의 교차 타락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라는 게 생각됐어요. 다음 보세요. 아파트의 매매 가격에 대한. 요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다세대 주택의 수요의 교차 타락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럼 요거는 앞에 아파트의 매매 가격에 대한이 생략된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냥요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되죠. 지금 비 보고 계십니까? 무슨 가격이 내려간다?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그 다세대 주택 수요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다음에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죠. 그죠? 그런가요? 다시 할게요. 지금 이 교차라는 거는, 자, 이 다세대주택에 대한 수요를 알고 싶다는 건 그냥요, 다른 재화의 가격이에요. 그럼 아파트 매매 가격이 밑에가 생략된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아파트의 가격이 그냥요, 내려가요. 내려가죠. 16%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해 갔나요? 그 다음에 다세대주택 수요가 8%가 증가했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럼 우리가 8에서 16을 나누니까 0.5가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플러스 0.5니까, 자,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니까 다세대주택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그냥입니까? 이건 대체제입니까? 대체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체크하셨죠? 그죠? 그래서 아까, 난이도가 이 교차 탄력성이 가장 좀 어려워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요. 지금 천천히 갈게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몇 퍼센트 상승했죠? 그럼 아파트의 매매주택 수요, 매매 수요량이 4% 감소했죠? 그 두 가지를 묶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아파트의 가격 탄력성이 되는 거죠. 그런가요? 자, B는요, 다세대주택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거는 앞에 아파트의 가격이 생략됐어요. 왜? 다른 주택 가격이 생략된 거니까. 그런가요? 근데 물론 다세대주택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에 앞에 아파트 매매 가격에 대한 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주어졌으면 생략이 된 거죠. 그런데 교차 탄력성. 교차 탄력성은 다른 부동산의 가격이잖아요. 이해 갔나요? 그럼 이거는 아파트의 가격에 대한 이 생략된 거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다세대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보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몇 퍼센트가 상승했죠? 그러면 다세대주택 수요가 8%가 늘어났죠? 그럼 다세대주택 그래요? 아파트 가격 때문에 그래요? 대체제였잖아요. 그럼 0.5가 되니까 이건 교차 탄력성이 0.5가 된다는 거죠. 플러스가 되니까 대체제가 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요 문제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 탄력성은 아까 그냥 가격 탄력성, 가격과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아파트의 가격과 교차 탄력성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업그레이드 16번 같은 거는 지금 여러분이 실력이 안 돼요. 일단 제가 봤을 때 15번까지만 가시면 다릅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봤을 때 여러분들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16번까지 풀려면 15번이 마스터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16번은 어차피 요거 다 기출이거든요.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제가 예상문제나 기출문제집에 해줘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건 아직 잡지 마시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건 먼저 잡으세요. 제 말이 틀린가요? 맞아요. 다시 갈게요.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가 상승했죠. 그러면 아파트를 찾아야지만 아파트에 대한 가격 탄력성을 알 수 있잖아요. 제 말이 맞나요? 그럼 아파트 가격이 16%니까 아파트 수요가 4%만큼 감소를 했죠. 그럼 4분의 1이니까 0.25가 탄력성이 되겠죠. 대답해 주세요. 자, B는요. 다세대주택 매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거는 다른 재화 가격이 생략된 거죠. 그죠? 그럼 다세대주택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에 대한 걸 보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에 대한 다세대주택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겠죠.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 그 다음에 이 다세대주택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 수요 교차 탄력성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파트 가격이 몇 퍼센트 상승했는데? 16. 그 아파트 비싸면 다세대 사죠. 그냥요, 대체 관계예요. 플러스 0.5가 되는 거죠. 이해 갔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힌트는 여러분들 대체제는 플러스가 나와요. 보완제는 마이너스가 나와요. 그런가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잡을게요. 지금 B에서 다 플러스잖아요. B가 지금 다 플러스잖아요. 플러스. 그죠? 그럼 보완제가 될까요? 아니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자, 이게 같은 방향이면 플러스가 되니까 대체제고 반대 방향이면 마이너스거든요. 맞나요? 자, 여기 지금 마이너스가 있어요? 다 마이너스가 없어요. 0.52가 다 대체제라는 거죠. 그럼 보완제는 아니겠죠. 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또 감독관이 빨리 얘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지금 B가 플러스잖아요. 그럼 보완제는 답이 될 수가? 그럼 몇 번하고 몇 번은 비껴나가야 돼. 찍더라도 2번하고
4번은 비껴나가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근데 아까 0.25는 가볍게 풀었죠. 그러면 1번밖에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역으로 한번 찍어보시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아까 객관식의 묘미는 물론 푸는 거는 뭐 푸는데 일단은 여러분이 일단 이걸 보시고 아 내가 이제 시간이 없다. 그럼 내가 좀 지식이 있다. 그러면 얘는 다 그냥이야 플러스야. 마이너스 값이 없잖아요. 그 마이너스 있으면 보완지잖아요. 그럼 제가 이런 걸 지금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냥 찍는 것도 중요해. 그럼 보완지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거 있어요. 뭐 계산 문제는 무조건 어떤 분은 3번 찍으라 막 그런 게 강조되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한번 보세요. 보시게 되면은 보완제는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 제발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강사가 지금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봐서 찍는 것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면 0.525는 다 그냥 플러스예요. 그럼 보완제가 들어갑니까? 그럼 보완제는 답이 될 수가 없으니 보완제를 비껴나가서 찍는 것도 좀 괜찮다는 거죠.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아까 증가 가격 상승 증가도 찍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솔직히 요 정도는 될 수 있잖아요.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다시 갈게요. 그냥 따라서 가격 탄력성. 그 가격이 16%인데 4%는 0.25잖아. 야 그럼 얼마나 재수가 좋아. 1번 아니면 2번이잖아. 그럼 1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왜? 이 0.5 구하는 게 난이도가 높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어려워하시는 게 아니라 제가 EBS 강의하는데 이 교차 탄력성은 어려워서 해요. 다시 갈게요. 자꾸 네가 세뇌 교육을 하게 되면 잘 있게 돼요. 다시 갈게요. 자 이거 따라서 가격 탄력성. 아파트. 가격 탄력성이에요. 아파트만 고르는 게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럼 아파트가 16% 상승했는데 아파트 4% 감소했다면 0.25가 아파트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되는 거죠. 이건 인정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취향정 아 그래? 그럼 0.25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럼 몇 번 아니면 몇 번이야? 그렇죠. 내가 이제 시간이 없어. 근데 내가 시간이 없더니 봐봐. 아파트가 비싸니까 오피트 산 거 아니야. 무슨 죄냐? 대체재죠. 맞아요? 그러면 대체재겠지. 그럼 1번이겠지. 반응도 없다는 거지 지금. 보완제는 마이너스가 나오지 않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계산을 안 하고 1번 찍어요. 왜? 여기까지 구했으니까. 제가 자신이 있으면. 자신이 없어서 막 찍는 거지. 알겠죠? 왜? 무슨 죄야? 무슨 죄야 지금? 대체재. 야, 플러스야 마이너스 값이 있어 없어? 야, 그냥 대체재야. 야, 그러면 몇 번이 답이 될 가능성? 그렇죠. 그래서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더 안 풀어요. 실력이 있으신 분은 0점을 딱 찍고, 아, 대체재. 그리고 넘어가요. 확신이 있으니까. 근데 공부가 안 되시는 분들은 벌써부터 0.25부터 틀리는데. 그죠? 다른 게 막 나와서 막 0.52가 나오면 그때부터 막 혼돈이 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갈게요. 다음에 가격 탄력성. 아파트. 가격 아파트예요. 교차 탄력성. 아파트 다세대. 이게 키포인트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가격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달라요.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15번 문제가 좀 처음 하시기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뭘 잡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요거 0점이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봐봐. 요거 다세대 주택 수요구차 탄력성은 뭐가 생략됐어요? 아파트 가격이라는 게 생략됐다는 걸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아파트를 내리고 다세대를 올리시는 거죠. 16, 8, 0.5가 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그냥이야, 이거 대체제야. 그렇죠. 우리가 아파트 비싸니 다세대잖아요. 보완제가 아니고. 또 하나가 얘는 플러스가 되잖아요. 얘는요. 보완제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없잖아요. 그 대체제니까 1번이 될 가능성이 크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도움 좀 되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했던 거 그 하나, 둘, 셋, 이거 세 가지만 푸시고 아직은 16번은 건들지 마세요.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어요? 네 자신을 말하잖아. 너도 강의를 지금 막 기출문제 특강도 하고 그러는데 수강생분들이 지금 3월 달에 기출문제 특강을 난이도가 높으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안 되거든요. 솔직히 얘기해봐. 솔직해지자. 어렵잖아. 15번 딱 잡는데 뭘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 말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아까 이 세 문제만 먼저 잡으라는 얘기죠. 이 세 문제 잡고 여기 넓히지 마시고 이 세 문제만 잡고 내가 이걸 풀 수 있는 능력만 가지시면 그때서부터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막 지금 16번서부터 막 풀면 16번 난이도가 높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거 제끼시고 어차피 나중에 해요. 제끼시고 일단 기초서부터만 가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다시 갈게요. 다음에 아파트. 뭐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건 가격 탄력성이에요. 그죠? 근데 이거 따보세요. 아파트 다세대.
교차 타락성이에요. 이제 느낌 오셨나 봐. 그러면 아파트 잡아야 되고, 이건 아파트 다세대 잡아야 돼요. 그죠? 어, 못 잡아. 근데 봐봐. 다세대 주택의 수요가 있잖아, 여기. 그럼 누가 생략되는 거야? 그쵸. 아파트 가격이 있고, 다세대가 올라가는 거죠. 요것만 좀 연습하시면 돼요. 맞나요? 그 다음 요거는 그냥 대체제예요. 꼭 알았잖아요. 그죠? 그니까 대체제라는 것만 고르라는 것도 나온 적도 있었어요. 계산 안 하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얘는 플러스잖아요? 얘는요? 그럼 보완제는 마이너스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보완제는 아니겠죠? 그럼 1번이라고 확신을 했겠죠?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수요는 요 정도만 두 문제 확실히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 공급은 계산이 딱 두 문제만 나와요. 아까 한 거랑 얘 한 거랑.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을 나중에 또 우리가 갖고 계시잖아요. 구입 다 하시지 않았나요? 기출문제집? 아직 안 나왔어요? 난 받았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한번 할 거 한번 물어볼게요. 기출문제를 받으시면은 요거 한번 쫙 풀어보세요. 근데 자기가 딱 봤을 때 난이도가 높다는 건 풀지 마세요. 왜냐하면 난이도 높다는 건 나중에 해요. 왜냐하면 기초가 안 잡힌 상태에서 난이도 높은 것부터 하려면요. 머리가 아파요.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것도 지금 모르겠는데. 그죠? 그다음에 아파트. 이것도 못 잡는데 뭐 뭘 해야 될지 그냥 그죠? 딱 이거 따보세요. 아파트 다세대 교차. 그지 막 풀어 그냥 아무나 막 뭐야 10% 16% 막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좀 쉬었다가 갈까요? 좀 하시세요. 수요 공급까지 여기까지 수요 공급입니다.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저는.